예, 오늘 기자회견은 교육교직원 요양보호사등 휴게시간 문제와 소개서와 관련된 기자회견입니다. 올해 7월에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교육교직원 또는 요양보호사 등 사회복지서비스업에도 휴게시간이 보장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사각지대에 방치되었던 교직원과 요양보호사 등의 휴게시간을 법적 권리로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판단합니다. 그러나 복지부와 노동부는 휴게시간을 어떻게 보장하고 또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과 대책이 없는 시점입니다. 이에 교직원과 요양보호사를 위한 정책이 현실과 동떨어져서 현장에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복지부와 노동부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나온 현장의 목소리를 잘 경청해서 향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우리 오늘 말씀을 공공연대 요양서비스 노동조합의 우리 김미숙 위원장님께서 기자회견을 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전국요양서비스 노동조합 위원장 김미숙입니다. 저희 돌봄 서비스 노동자들의 휴게시간은 전혀 보장되고 있지 않습니다. 점심시간 1시간이 주어져 있다고는 하나 전혀 쉬지 못하고 식사만 급하게 하고 올라가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근로공단에서 휴게시간 30분씩 휴게시간을 주라고 지리를 내려왔으나 실질적으로 저희가 휴게를 30분 하게 되면 어르신들을 방치하게 됩니다. 초단시간 노동자들을 대체력을 넣어주지 않는 이상은 저희 요양서비스 노동자들과 교직원 노동자들은 전혀 쉴 수 없는 실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번에 보건복지부는 이걸 고시를 내릴 때 뭐 개정을 반드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저희 돌봄서비스 노동자들의 권리와 권익은 침해당하고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부는 돌봄서비스 노동자들의 휴게시간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보육교직원 우리 교사들이 가입되어 있는 공공연대노동조합의 부지부장 박신영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보육교직원들에게 휴게시간이 보장된 것에 대해서는 환영의 입장을 밝힙니다. 하지만 저희 보육교직원들 또한 아이들과 떨어져서 휴게시간을 온전히 법에 보장되어 있는 것처럼 보장받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구체적인 대책을 발표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육교사들에게 실질적인 휴게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휴게 공간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적절한 방법으로 대체 인력을 투입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휴게 공간의 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한다면 인권위에서 권고한 대로 휴게 시간을 보장할 수 있는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된다고 하는 게 저희 노동조합의 입장입니다. 오늘 이러한 저희 보육 교직원들의 주장을 담은 기자회견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김광수 우리 국회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주무부서에서
이런 문제들이 빠른 시일 내에 대책으로 발표될 수 있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보육교사 최순미입니다. 오늘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보육교직원 요양보호사 휴게시간 문제와 처우개선 대책 촉구 기자회견문. 2018년 7월 1일부터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보육교직원 요양보호사 등 사회복지서비스업에도 휴게시간이 보장된다. 우리는 휴게시간을 노동자의 권리로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힌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보건복지부는 보육교직원과 요양보호사들에게 휴게시간을 어떻게 보장하고 이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용자들이 불편함이 없을지 구체적인 고민과 대책이 부족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보육교직원의 경우 휴게시간은 노동자의 권리이므로 대체 인력을 투입하겠다고 하고 있다. 보육교직원의 경우 15명의 보육교직원이 있는 시설이라면 5명의 대체 인력이 투입되어 휴게시간을 11시부터 14시까지도 하고, 기존에 보육교직원이 3개조로 나뉘어 휴게를 보장받는 형태가 되어 기존의 보육교직원도 실질 휴게를 보장받고 대체 인력도 주 15시간에서 20시간의 노동이 보장되므로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그리고 보육교직원에게 독립된 휴게 공간이 마련되어야 제대로 된 휴게 시간을 준수할 수 있다. 이는 입소 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역시 마찬가지로 별도의 휴게 공간이 없을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제가 요양보호사들 중 한 가정에서 4시간 이상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들은 대상자 가정에서 활동하므로 대상자 또는 대상자 보호자의 동의하면 휴게 공간이 해결되는 듯 보이지만 동의를 사실상 받기 어렵고, 대상자와 철저하게 분리하지 아니하면 실질적 휴게를 보장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대체 요양보호사는 하나, 30분에서 60분 초단시간 노동이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둘, 초단시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곳 이상의 대체 인력으로 투입되더라도 초단시간 노동을 벗어나기 힘들며 이동을 여러 번 해야 하기에 무급의 이동시간이 노동시간과 비슷하거나 50% 이상이 된다. 3. 대체 인력으로 3회 일을 하면 교통비가 4번 들어 5,000원 정도 들어가므로 기존의 요양보호사보다 적은 시급을 받게 된다. 이러한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되는 방향으로 대체 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지난 17년 9월 인권위는 가사 근로자 고용 개선 등에 관한 재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 표명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휴게 시간을 줄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보상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하여 관심이 요구된다. 따라서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인권위 권고에 따라 보상수당을 지급하는 방안 또는 별도의 휴게 공간을 마련하는 방안, 마지막으로 실질 임금 저하 없는 대책 인력 투입 방안을 조속히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 하나, 정부는 보육교직원, 요양보호사 휴게시간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보육교직원과 요양보호사의 실질적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적정한 대체 인력 투입, 휴게 공간 마련, 보상수당 등 대책을 수립하라. 국회의원 김강수, 공공연대 노동조합 전국요양서비스 노동조합. 예, 이상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